스마트폰에 쓰는 CPU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 그러는데 AP라고 AP라고 그러죠. 하는데 예. AP를 이 칩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패키지를 하죠. 네. 그 패키지가 아주 좁은 면적에서 구현이 돼야 돼요. 작아야 되니까. 작아야 되죠. 예. 그다음에 그 거기다가 메모리도 좀 많아야 되죠. 두꺼우면 안 되죠. 그렇죠. 얇아야죠. 얇아야 되죠. 네. 그래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 휴대용 포터블 디바이스가 이제 대세가 됐죠. 이제 패키징을 할때 아주 얇고 아주 좁은 면적에다가 패키징을 할수 있으면은 가격을 더 받았어요. 네. 그래서 그 경박 단소화라고 우리 그냥 얘기하는데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패키징 제품의 생사를 갈랐어요. 네.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었고 네. 그다음에 뭐 삼성도 만들었고 포터블 디바이스가 보편화되면서 패키징의 중요성이 커진 것 같고요.